양경태 TV의 양경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닙니다. 수요일입니다. 마치 월요일 같은 느낌이 나는 수요일입니다. 네. 네, 뉴스 파이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박병곤 판사의 소위 정진석 의원을 향한 무리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있은 이후에 조명되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김명수의 우리법, 인권법 코드 인사들, 도대체가 이 정치 편향 판사들을 왜 대거 중용을 했는가? 지금 김명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실로 국민들이 불행했던 것은 이 사법부의 편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재인과 코드를 맞춰서 똑같이 정권과 권력과 김명수 사법부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좌편향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렇게 좌편향, 다시 말하자면 벌건 무리들의 소굴로 될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붉은 무리들의 소굴. 그게 사법부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주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김명수가 바로 우리법, 인권법, 말은 참 좋죠. 우리법, 인권법, 코드 인사들을, 정치 편향 판사들을 대거 기용해서 대거 중요한 자리에 다 보직을 앉혀서 사법부를 농단했다는 바로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바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 이 정치 권력, 소위 문재인 권력에 의해서 비호를 받으면서 사법부에 좋지 않은 그런 편향이 생긴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이전 양승태 대법원장 때까지 그 훌륭한 사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이 김명수의 대법원장 기용. 이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오르는 이변을 낳았던, 네. 그 급수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A급, B급, C급, 어느 인간 관계에서, 인간 집단에서도 A급, B급, C급이 있는데, 김명수는 어느 급에 속할까요? 지금 문제를 한번 던져봅니다.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에 됐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가니, 뭐, 쇼를, 온갖 쇼를 뭐, 걸어서 출근하겠다느니, 뭐, 전차를 타고 뭐, 어쩌느니, 이런 쇼를 했지만, 그가 하는 것은 완벽한 쇼였습니다. 차라리 정치판에 가서 국회의원이나 했으면 잘할 뻔했던 인물이 어떻게 하다가, 정말 고시 합격해서 저렇게 대한민국을 어지럽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사람의 대법원장이 이렇게 좌편향으로 국가 정체성과 맞지 않은 정반대의 곳으로, 헌법과 정반대의 곳으로 갈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진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죠. 징역 6개월 선고받았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상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징역형 실형을 전 국회의 부의장을 바로 선고한 겁니다. 이걸 두고 담당 판사의 정치 성향이 반영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가 아니고 이 박병곤이라는 이 자는 판사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 이런 문제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법, 이 사람의 우리법인지 인권법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인권법 또 우리법 판사들을 전면에 전부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제 공개를 해라. 지금 이런 여론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사인 박병곤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판사입니다. 고교 대학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고교 대학 시절뿐만이 아니라 법관 임용 후에도 친야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글들을 페이스북에 판사가 된 후에도 다수 올렸던 것으로 나타나서 이자는 전형적으로 판사의 자격이 없다, 자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아주 전광석화처럼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박 판사는 이 박병곤 판사는 나이는 38입니다. 정진석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기 두달 전쯤에 페이스북 글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자기의 흔적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공정하게 한 것처럼 위장을 할수 있을 테니까, 판결을 해도 위장을 할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했겠죠. 그 내용을 캡처한 파일이 지금 법조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판사의 정치 성향이 형량과 연결됐다는 비판을 뒷받침하는 박 판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법원 일각에서는 심각하게, 이 내용을 심각하게 보는 시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뒤늦게서 화들짝 했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들 하지만 우리 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화들짝 놀라본들, 그게 쇼에 불과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김명수 사법부에서 할게 아니고 9월 24일 이후에 특별 감찰, 자체 감찰 또는 이런 것을 벌여서 신임 대법원장이 바로 그것을 해서 우리 법과 국제인권법 연구의 출신들에 대한 이 좌편향에 대한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은 결코 앞으로 사법부가 건전하다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칼라 색깔이 탈색이 되고 물이 더럽게 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법원 내부에 누적됐던 정치 편향 판사 문제가 이번에 다시 터졌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정치 편향 판결이라든가 언행으로 논란이 된 일은 김명수 대법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1년 최은배 부장판사, 지금 현재 변호사입니다. 이분도 과거력을 보면은 최은배 부장판사, 이 변호사를 할수 있다는 것. 자, 이분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뼛속까지 친미라고 해서 논란이 엄청 컸던 그런 변호사입니다. 판사입니다. 부장판사. 이 부장판사들이 이런 정치적 발언, 이 좌편향 발언을 하게 되면은 헌법적 정체성,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상당히 해가 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아주 잦아졌습니다. 그런 판사들은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배치되는 등 아주 아주 중용을 하고 아주 중요하게 김명수는 애지중지했다는 평이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을 하고 초대 회장들을 각각 맡은 사람, 회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김명수입니다. 김명수가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을 한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도 명예훼손 사건이었습니다. 주로 명예훼손으로 정치 편향을 들키기도 하죠. 네. 이 정치 편향을 논란을 빚었던 전 현직 법관들이 대충 이 조선일보에 지금 기사화했는데 이 말고도 꽤나 있습니다만은 우선 대표적인 정치 편향 논란을 빚은 전현직 법관에 대해서 몇 분이 지금 대표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박병곤은 뭐 이미 다 도장이 딱 찍혔습니다. 카인의 표적이 찍혔습니다. 이 사람은 재판 판결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좌편향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소위 자유시장 경제와,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 헌법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판사가 되겠습니까? 이 좌편향된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 편향 논란을 빚은 이 전 현직 법관들은 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오현석이라는 사람, 재판은 곧 정치다 하고 글을 올린 2017년 8월 당시의 인천지법 판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판사들이 이렇게 좌편향을 하고 국가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정치, 소위 대한민국 헌법적 이념을 배신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는 판사를 절대 기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유명한 김미리 부장판사 여성입니다. 이분은 중앙지법에만 계속 눌러 앉았습니다. 4년간이나 그리고 난 다음에 휴직을 했죠. 휴직을 했든가 뭘 해서 또 아주 누릴 것 다 문정권에서 누린 사람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재판 중에 검찰개혁 시도에 대한 검찰반격이란 시각이 있다 하면서 검찰을 비판한 이 김미리 부장판사, 이런 판사는 간교한 판사로 우리는 지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재판을 맡아놓고 자기가 있는 동안 다 미적거리고 공판 한번 3년 동안 안 열었다는 이런 판사가 있습니까? 자기 배당받은 재판받은 사람이 공판 기일도 한 번도 열지 않은, 공판을 하지 않은 조국에 대해서, 이런 판사는 말이죠. 이건 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창석이라는 사람은 사법농단 의혹 법관 1심 무죄에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저격 글을 썼습니다. 2020년 4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그 다음에 최한돈이라는 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던 고영주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대법에서는 물론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2020년 8월에 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이런 판사들이 부장판사랍시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사법을 농단한 자들입니다. 오연석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직후에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이런 제목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이 곧 정치다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이 정치입니까? 상식도 안 되는 자들이 부장판사랍시고 국민의 영혼을 갖다가 건드리는 판결을 내린다? 이거 되겠습니까? 개개인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냥 비판만 받으면 안 되죠. 이런 자는 처벌을 왜 못합니까? 탄핵에는 처벌이 없습니까?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2020년에서 22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형사재판부를 쭉 맡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중용한 김명수는 직함받아 마땅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처벌시켜야 할 사람입니다. 왜? 한국 사법부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김미리 부장판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벌써 공정성이 없음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이 김미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이례적으로 4년간을 근무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전 정부 관련 중요 사건들을 다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바로 이 자입니다. 최창석 부장판사 지금 현재 변호사는 2020년 4월에 법률신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렬, 성창호 조희연 부장판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비판하면서
향후의 재판에서 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라는 글을 법원 안팎에 이름으로써 법원 안팎에 논란을 엄청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에 이 적시된 신광렬, 성창호, 조희연 부장판사는요 아주 훌륭한 판사들로 명망가였습니다. 이런 분들 이름이 좀 있고 똑똑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하고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주로 하는 그런 분들을 계속 김명수는 끌어내렸습니다. 바로 이게 김명수의 커다란 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말이죠. 이 동료 법관의 판결을 갖다가 법리가 아닌 정의 관점에서 비판한 것은 과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최창석은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동료 법관의 판결을 법리가 아닌 정의 관점에서 비판한 것은 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 무죄가 당연히 무죄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신광렬 판사라든가 성창호 판사, 조희연 부장판사는요. 아주 정의롭고 또 반듯한 판사의 길을 걸었던 정말 판관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아주 칭찬을 받았던 이 법조계에서 그런 분입니다. 훌륭한 분인데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모조리 끄집어내가지고 이 완전히 도륙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러한 짓을 한 최창석 부장판사. 이거 지금 현재 변호사로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됐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를 유죄로 징역형에 처했던 이자. 다른 자입니다. 바로 그 앞에 말했던 자입니다. 이 고영주 변호사를요. 최한돈이라는 자죠. 이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한돈이라는 판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한 고영주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가지고요.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확정이 됐는데요. 이런 자들. 아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보니까 고영주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영주 변호사는요. 검찰에서 공안부장을 할 때 검찰 검사들의 공안부 검사들의 공안대부입니다. 공안검사의 대부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로 그분은 이 공안사범에 대해서 쫙 보면은 이념적인 부분에서 적색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5분간만 인터뷰해보면 당장 뽑아낼 정도로 아주 유능한 공안검사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가를 체제 수호를 했던 최일선의 가장 유능한 이 고영주 공안부장, 공안검사의 대부라는 별명이 있는 이분은 이분을 갖다가 최한돈이라는 부장판사가 중앙지법에서 2020년 8월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정됐지만 이런 자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론입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소급을 하더라도 이들의 재판한 부분 아무리 불가침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법과 양심이라는 양심이란 데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그런 무기징역 때려도 지 양심입니까? 그래서 결국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나중에 다 느낌으로서 전달되고 할 수 있는 것도 그건 뭐냐? 표현의 자유 아니냐 이게. 법조인들은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소위 사무분담위원회 제도가 이런 상황을 뒷받침했었다는 겁니다. 사법의 민주화를 제고한다면서 도입한 이 제도가 정치 성향 판사들이 중용되는 통로로 활용이 됐다는 겁니다. 사무분담위원회는 동료 판사들로 구성돼가지고 재판을 완전히 인민재판식으로 하는 겁니다. 한 전직 법원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장이 축적된 동료 선후배의 평가에 기반해서 중요 보직 판사를 결정하고 문제 법관을 걸러냈는데 이 김명수는 그 기능을 완전히 폐기시켰다는 겁니다. 다른 중견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로 완전히 회귀할 수는 없겠지만 포퓰리즘을 가장해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미칠 수 있는 지금의 법관 배치 시스템을 전면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영장 담당 판사도 이 입김이 김명수의 입김이 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영장 담당 판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들이 과연 공정한가? 그래서 의문들을 많이 갖는 이유가 그겁니다. 검찰에서 정의로운 검찰이 정의롭게 이 구속 수사를 요청한다면 기각을 시켜버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배경을 딱 보면 다 이유가 될 만한 이유들이 설정이 된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요, 대법원이 박 판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야 된다. 지금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극우 성향 사이트에 익명으로 댓글 수천 개를 달았던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해당 판사를 다른 법원으로 전보시키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징계를 해야죠.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처럼 공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을 판사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지금 그것이 사법부의 리더십 아니냐, 대법원장의 리더십 아니냐. 지금 이 대법원장의 리더십 자체가 좌편향으로 좌파들의 극좌파들의 노는 놀이터의 수장으로 돼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한 판사는 법원의 윤리 감시 기능을 부활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판사들이 대부분의 판사들은 훌륭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법이라든가 인권법, 이름은 뭐 우리법, 이름은 국제인권법 하지만 똑같은 계열입니다. 우리법이 없어지면서 이름을 바꿔서 국제인권법으로 했는데 거기 회장을, 창립회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명수입니다. 이런 옹졸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유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이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이 사법부는 얼마나 국민들이 마지막에 최후의 보로다, 우리가 거기 가면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억울해도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이 풀린다 이런 느낌을 다 이 소위 법감정에 의존하는 사법부에 의존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가면 우리법이냐 저게 판사가 저 누구냐 우리법이냐 국제인권법이냐부터 먼저 변호사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알아보고 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 우리 김명수는 말이죠. 그리고 한 번을 보십시오. 자기가 휘하에 있던 26년 정도 근무했던 훌륭한 알죠?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판에다 집어던진 사람입니다. 아, 근데 그 말하는 대화 내용 있잖아요. 이 대화 내용이 언론에 나오니까 거짓말이다 이거지 하면서 자기가 거짓말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했어요. 녹취록을 딱 임성근 부장판사가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그런 얘기 두세 번 찾아가서 안 되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추측이 돌기도 합니다만은 그 오죽하면 녹취를 했겠습니까? 오죽 거짓말을 잘한다고 느꼈으면 녹취를 해서 증거로 남겼겠습니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번위가 됐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한 대법원장 바로 김명수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마 국민의힘인가 어디서 아마 고발이 됐을 겁니다. 김명수는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될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김명수입니다. 지금 그는 무엇을 꿈꾸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엄정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김명수는 알아야 됩니다.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코드로 탁 뽑혀가지고 처음에는 아 법무도 당당하게 전철을 타고 가서 내가 내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헛소리를 했지만 그것이 바로 거짓말을 일삼는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오늘 그 조선일보에는 김명수의 우리법 인권법 코드 인사 정치 편향 판사를 대거 중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커지고 있는 정진석 실형 선고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과 법조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이지 판결을 일삼는 이 판사들, 이념 판사들을 즉각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지금 이것이 논란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